이게 바다 건너에서 들여온 기타라는 악기인가? 네, 선생님. 저 서양에서는 가야금 대신에 이 기타라는 것에 줄을 튕겨 연주하다더군요. 손목과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 내 죽기 전에 이런 악기를 보게 될 줄이야. 나그네님? 혹시 바다 건너에서 오신 분 아니십니까? 혹시 이 기타라는 것을... 오, 마침 바다 건너에서 온 나그네라. 반갑네. 어디 한번 보여줄 수 있겠나? 나그네님, 좀 색달라 보이는데요? 근데... 허허, 역시 바다 건너 악기라 그런지 이곳의 악기와는 음색이 비록 소리가 다소 투박하긴 하나 듣는 이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재주가 있군. 바다 건너 음악을 들려주었으니 나도 이곳 악기에 대해 하나 알려줄까 하는데 어떤가? 아침에 나라에서 악기를 만들... 마침 이 주변에 좋은 나무들이 많으니 나무를 직접 만지며 한번 어디 바다 건너 사람들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네. 요즘은 다들 먹고 살기 바빠 여유를 가질 틈이. 근데 음유시인 선생님께서는 이 달벌에 무심 볼 일이 있어. 아, 어디 좀 특별한 물건들이 없나 싶어 왔네. 요즘은 난포보다 달벌이 더 잘 나간다 들었거든. 사실 나는 무사의 마을인 한지골로 가려 했네. 수련... 아, 한지골요? 난포 우에 십리대숲 지나 그 한지골요? 그렇네. 그러고 보니 자네 말투가 한지골 사람이군. 이건... 아쉽지만서도 지가 한지골에서 떠난 지 한참 됐걸랑요. 에이, 그려. 우리 나그네님 안목이 독특하니까 이 짝사 알아서 다 해주실 거구먼요. 오, 고맙네. 평범한 선물은 하고 싶지 않네. 며칠 머물며 신세를 질 거라서 말이야. 가구를 욕할 거든 차라리 사지 마세요. 제 가구는 칠한 사람들은... 제 가구를 욕... 한번 살펴보고 가세요. 칠한 사람들은 저를 땡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보고 가세요. 고맙네. 이거 참 마음에 드는군. 부디 그들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네. 거기다 내 음악이라면 분명 더 감동하겠지. 자네 혹시 만파식적이라는 비리를 들어본 적 있는가? 한지골에서 만파 음유 시인이자 이야기꾼으로서 가보는 것이 도리 아니겠는가? 만파식적이라... 동해도를 많이 돌아다녔지만... 허허, 그것은 내 만파식적에 대해 좀 더 들려주지. 에? 사람을 쑥나게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요. 첫째는 혀돈말을... 허허,
내 문득 길동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네. 허허. 그것은... 이? 지땅시 그럴 필요 없슈. 어허. 오랜만에 고향 들려 인사도 좀 나누고 하게. 지나보면 남는 건 사람밖에 없다네. 백죽석에 재를 올리는 것이 보름이라고 하니 그 전까지만 가면 되지. 에? 호름달이 뜰라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무슨 소리냐. 아무리 발을 빨리 해도 여기 솔쇠 너가 한지골 출신이라니 말해보거라. 태백산을 넘는 것이... 아, 태백산을 고환으로 죽으면 창귀가 될 터이니 도깨비들은 빨갛고 뜨거운 피를 무서워. 짐이 많아 돌... 오, 왔군. 말하는 죽순이라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디. 십리대 숲에서 태어나 한지골에서 무역리를 맡고 있다 한다. 집에 가고 싶다, 죽. 오랜만에 엄마 보러 갈랬는데, 죽. 함도깨비들 장난해. 여기까지 와버렸다. 아이고, 가여운 것. 오대리 좀 도와줘요. 대나무의 흔적을 따라가주라, 죽. 내 엄마 선물 돌리도.
진짜 고맙다, 죽. 우리 엄마 진짜 곱다. 그림. 지도 갑자기 엄니가 그리워지네요. 가만. 어디 가는데, 죽? 난 한지골로 가야 한다, 죽. 우리도 마침 한지. 모르겠다, 죽. 요새 작. 아무래도 안 되겠네. 숲의 기운이 필요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오더런티 뜨겁고 오더리 안전한 곳을 찾아볼 테니. 날 위해, 죽. 이것 보게. 죽순 동자에게 생긴 멍이. 못 이렇게 쉬어가는 김에 아까 하다만 이야기해 주시면. 아, 만파식적에 관한 이야기 말인가? 좋지. 우리 음유 시인 사이에선 십리대 숲의 전설이라고 하네. 아주 먼 옛날 임금님이 꿈을 꾸셨는데 말이야. 아시산의 봉황이 검은 까마귀 떼를 몰고 어느 대나무 숲에 내려앉아 죽씨를 먹는 꿈이셨다고 하네. 임금님께서 꿈이 길하다 생각하셨는데 마침 하늘에 검은 까마귀 떼가 지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싶어 저도 모르게 검은 까마귀 떼를 쫓으셨다네. 그러다 보니 심리가 대나무 숲이라. 그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지. 하늘 아래 덕이 충만한 왕에게 내리는 보배이니 백색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할 것이다. 임금님이 감복하여 흰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보시니 댄잎을 머리에 꽂은 군사들이 나타나 나라의 수호를 맹세했다지. 죽였군 이야기인가, 죽?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랑 다르다, 죽. 긁어봉. 죽였군이 한지골을 공격하고 있다, 죽. 그리고 친구들에게 같이 싸우자고 한다, 죽.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한지골이 죽였군과 전쟁이라도 하고 있다는 건가? 그렇다, 죽. 한지골 사람들 착한데 죽였군 말 듣고 내 친구들도 많이 돌아섰다. 죽였군이 말하기 몸에 자꾸 멍이 드는 건 나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렇다고 했다, 죽. 한지골로 가려면 필시 만나게 되겠구만요. 나그네님이 시선 좀 끌어주셔야 것이오. 응, 막 때려라, 죽. 상관없다, 죽. 맞고 자라는 대나무가 잘 큰다고 했으니까, 죽.
이리 저희 동자를 찾아주죠. 짠! 덕분에 무사히 왔다 쭉. 여기가 원래 내 자리다 쭉. 한지꼬리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십리대 숲의 전설, 만파식적을 탄생시킨 백죽석에. 허나 때를 잘못 잡은 듯하군. 아, 이 누추한 곳에 이런 꽝. 이럴 게 아니라 안으로 드시지요. 대숲의 어두운 기운, 김서방들만으로는 위험하다. 심리... 주격군들은 대나무 숲에... 안 그러면 언제 지 모가지 옆으로... 없는 다음 생에는 저도 서련방 무사로 태어날랍니다. 헙! 첩첩! 휩! 엽엽! 크으, 정말 멋있던데요? 주격군들이 언제 또 한지골을 공격해올지 언제라도 싸울 수 있도록... 한지골이 주격군들에게 공격받는... 근데
오늘 저 친구가 제게 주기 진정한 상이. 아이고, 마침 잘 오셨구만요. 오랜만에 고향에 왔는디 아무도 못 알아주면 서운하지 않. 기억을 선명하게 만드는 약이 있걸랑유. 지가 소개시켜드릴 선생님은 20년 전에도 계셨으니까. 아, 됐다니까 그래. 할 일이 그냥 수드라. 잠깐. 그 적은 것 좀 다시. 남포 마영 할 남포 시니어하고 무덤깨비 수염 정리 도와주기. 뭔 저짝 말까 좀. 못한 시 남의 일을 대신하고 있슈. 간곡히 부탁하는디 도우슈. 아유,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사람 좋다고 이것저것 다 들어주면 고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고. 계속 도와준다고 능사가 아니오. 어쩌다 네가 못 들어주면은 뒤서 수근수근 한단 말이오. 오늘부터 지형 걱정하들 마세요. 아니,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대놓고 욕을 혀. 여 한지꼴은요, 가뭄이나 홍 동물들도 비둘비둘하다 죽걸랑요. 하지만서도 지는 초원장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그래서 이제 지가 베풀라고요. 시방, 네가 하는 것은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한지골에 바보 온달이 산다는 소문 누구 아버지가 들을 때마다 어떤지 아는. 한숨을 한숨을 그렇게 쉴 수가 없어. 에휴, 음유시인 선생님께서 낮잠에 드셨는데 두 분은 여짝에 계셨구만요. 촌장님께서 꼭 소개해드릴 곳이 있다고 부르셔요. 그것이 어디. 마을은 좀 둘러보셨습니까? 한지골은 가난한 마을이었지만 이후 10년 그들은 대륙 최고의 무인 집단 서련방으로 들어가 한지골의 기상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분한 잔사에 우쭐해하지 않고 옛 경 안팎으로 주격군과의 마찰을 대비해 사람들 일손이 부족하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도 어릴 적 이곳에만 오면 정신이 맑아지고 힘이 불끈 솟아 올라갈랑요. 너무 떠들었죠? 역시 한지골 사람입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 몸이 기억하는군요. 그렇다면 혹시 원래 제 아들 종작 한지골 일은 멀리하니. 아, 안 그래도 아까 잠깐 만나보니까 걱정돼도 진짜로 소중한 것이 생기면 알아서 놓지 않겠슈? 아님 안사람 되실 분이 바가지 퍽퍽 긁을 테니. 그 짧은 새 다 파악하셨다니. 아, 저도 마음이 답답하나. 아차, 근데 부탁하실 일이 뭔갑니요? 그래도 지 고향인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네요. 사실 지금 이 한지골에 서련방 소속 무사분들께서 내려와 계십니다. 백죽 속에 재를 올릴 건데 그 준비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에? 심리대 숲의 주격군들이 한지골을 공격해서 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 아닌갑뇨?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서련방 분들이 내려오셨습니다.
말만 맡기슈. 다른 건 일절 사절이요. 오셨구만요. 쟤는 온다리 좀 거들고 있었지요. 명색의 한지골 촌장 아들인데 지 막. 당신도 바보 돌세요? 바보 온달 도우면 바보 되는 거 몰라요? 예? 어린 것들이 같은 온달이 얼마나 시절인 줄 아셔요? 한 번은 마을 땀포 젖어서 어렵게 먹을 것을 구해오다가 일면식도 없는 거지들한테 다 넘겨주고 왔대요. 뭐 그날 온달은 지목 못 챙겨 먹고 쓰러졌슈. 깨어나고도 헤헤 웃기만 하는디 이게 바보 아녀유? 암만 그래도 없는 곳에서 사람을 욕하면 쓰남. 에휴 됐어. 손 거들 거 아니면 가가지고 수련해라 해라.
안녕하세요. 바보 온달이구만요. 아버지께서는 지보고 자꾸 장가를 가라는지. 바보 온달한테 누가 장가를 오고슈? 지 소원이요? 에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아이, 이건 지가 할 일인데요. 지 소원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지보고 자뭐 부탁할 게 있으신가요? 아, 이건 지가 할 일인데. 아, 오셨네요. 역시 온달이다. 그런데 온달아, 아니 너도 알다시피 심리대숲길이 요새 험하고. 이슈? 당신은 뭐 발이 없쇼? 온달이 무슨 당신 종이요? 당신은 누구요? 거참 무례하네. 아유, 싸우지들 마셔요. 다 지 잘못이니까. 치네. 오늘은 온달이 봐서 그냥 넘어갑니다. 아, 그런데 온달아, 심리대 숲에 예, 절연방 나으리 분들도 오셨으니까 금방 해결되겠죠. 그때 모시러. 그래, 네가 한 말 꼭 지켜라. 나 간다. 예, 가세요. 한지골 찾아와줘서 고마워. 예. 다음에 숲이 안전해. 어휴, 이 화상아, 지켜보는 내 속에도 화병 나갔어. 잠깐 온달, 얼른 마을 사람들. 충격꾼이? 돌쇠 형님. 이럴 수가. 혼자 금 실력이 보통이 아니시던데. 이분은 달벌에서 오신 나그네님입니다. 오, 한지골에 방문한 이유가. 괜찮다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제 서련방 일원들에게 그대의 물론입니다. 벌써 한지골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슈. 참말로 끝내줬슈. 아, 만파식적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아실 것이고. 주격군이 못담시 한지골을 공격하는 거래요. 주격군을 통치하는 것이 만파식적이라 알고 혹시 천존고라고 들어보았소?
아침의 나라 위대한 그중 만파식적은 천존고에 보관된 보물 중에서도 최고에 속하는 것 중 하나로. 그런데 얼마 전 천존고에 보관된 만파식적이 갑자기 부러졌어. 어떤 침입의 흔적도 없어 이유조차 짐작하지 못하고 있지. 전하께서도 병세가 악화되셨는데 천존고까지. 어떤 놈이 감히 서련방이 지키는 천존...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 그래서 바로 두둥강난 만파식적으로는 더 알아낼 것이 없으니, 허나 한지골에 도착 조사를 하다가는 마을이 없어지는 걸 막을 수 없고. 그렇다면 그 일은 저희 나그네님한테 맡겨요. 한지골 수령생들과 서련방 무사님들 덕에 그나마 버티나, 더 큰 문제는 주격군이 다른 지역으로도 발을 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라를 수호한다고 맹세한 주격군들이 그럼 동맹연관님한테 지원을 요청할 순 없이요? 아까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주격군 땐시 사람들 잠도 설친다는데. 그것이 시방 한지골의 상황을 오달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얘기했구먼요. 온달이 너 설마 아무 대꾸도 못하고 이 아이고 슈 하고 와버린겨? 에이, 안 그래도 소문이 나면 주격군 할 사람은 알지만 주격군은 이 동백영감마님도 이상하네. 암만 그래도 중형 주격군이 아까 이곳을 뚫는 걸 실패했. 우린 그곳으로 가야 하니 주격군도 군대는 군대라 본진이 비었을 때가 혼자지만 실력을 보아하니 그리 어렵진 않을 것이. 만파식적에 금이 갔으니 올 나그네님만 믿어요. 잠시만요. 이곳은 온달이 아는 곳인갑네. 숲 한가운데 뭔 이런 구덩이가 있디야. 그게 바로 이곳이여요. 지가 시방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아버지, 인자 장가가라고 그만 좀 하셔요. 지가 알아서 할 거구만요. 그리고 자꾸 지 땜시 진영이 도로 도지겄다고 한숨 쉬시는디 그게 왜 지 탓이래요? 아버지가 만날 술만 잡수니까 그렇죠. 요한 행님, 당신은 발이 없죠? 형님이 뭔디 지보고 오라가라요. 오롱아, 소가 그렇게 좋냐?
그럼 연물은 네가 알아서 좀 챙겨라. 마영 할멈, 손자 자랑 좀 그만 하세요. 해질 때 거 좀 들어야 해서 저작거리를 못 가겄슈. 두돌 형님, 아무리 그래도 달벌 거 좀 편지를 주러 가라는 건 너무하잖아요. 무덤 깨비님, 지가 무덤 파다가 장가 가기도 전에 지 무덤 파겄슈. 아이고 아이고 온다라. 너 여가 참말로 어딘지 몰랐어? 나가더니 이를 어째요? 여가 바로 그 신성한 백죽속인디. 아버지가 말 안 해주신겨? 만파식적이 탄생한 곳 말이오. 추격군은 이 신성한 곳에 욕이 쌓이니께 어찌 음기가 쌓이지 않을 수 있었겠냐? 그게 뭔 말이래요? 죄를 좀 됐는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체 못 온다고 데려온겨? 참말로 임금님 욕이라도 같이 헌겨? 아니 임금님 거정은 안 했슈. 그 동백 영감마님 욕은 조금 혔고요. 아, 그럼 어쩐대요? 나라가 안으로부터 골막 곡소리가 끊이질 않으니 만개 파도를 일으켜 이 세상을 아마 만파 식적이 건재여서 주격군들을 통제할 수 있었을 때는, 하지만 통제를 벗어난 주격군들은 뒤 곡소리가 들리게 였으니 그럼 이 모든 게 지발 살려주세요. 이 일이 아버지하고 시상 암만 살기 어려워도 살아날 구멍이 보이고 가당만한 빛이라도 만파식적에 문제가 생기니께 어두컨 그늘 가끔은 헌거지요. 주격군이 이 시상을 통째 나그네님, 주격군 대장을 불러서 여기 문헌에 따르면 심리대수패는 어두운 기운을 밝히는 등불이 있다고 하는. 등불을 밝히고 여서 백주 그럼 나그네님이 불을 밝히고 온달이 나그네님 주격군
왠지 심리대숲의 맑은 기운이. 부디 추격군 대장님이 호의적이었으면 좋겠는디. 온달이 네 녀석의 비밀을 지켜달랬잖아. 이미 갚을 거 없어. 너 딱 하나만 약속해라. 시절가 부디 추격군 대장님이 호의적이었으면 좋겠는디. 소리가 끊이질 않니. 만개 파도를 일으켜 이 세상을 초월하고 새 시대를 돌이켜 하리라. 더 굶어 소리가 들리질 않으니 만개의 파도를 일으켜 이 세상을 정화하고 새 시대를 돌이키게 하리라. 쓰러지고 쓰러져도 또다시 돋아나노라. 멈추시오, 추격군들이여. 그대들은 이 땅을 수호하기로 맹세하지 않았는가? 비록 그늘진 곳도 존재하나 아직 볕이 드는 곳도 분명 많소. 한 사람의 간악한 웃음소리 말인가? 그를 위해 온 백성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태평성대라고 할 셈이냐? 그대가 증명하라.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 진실의 소리 안식에 들게 할 수 있으리. 말이란 뱉는 순간까지 늘 삼키고 곱씹어야 하는 것이거늘. 어째서 지송여유, 아버지. 지가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둘 들어주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물론 금이간 만파시적이 직접적 원인이긴 하다. 허나 좋지 않은 신은 그저 사람들이 함께 웃었으면 좋겠다고서. 아버지, 사람들이 허는 말이오. 반동백년간 마님께서는 옛날과 달리 많이 변하셨슈. 보릿고개 아들아, 나란 일이라는 것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어야죠. 저 돌 다 보이시나뮤? 이래도 마님만 감싸고 돌참이어요? 이 사태는 지가 어떻게든 숙고해보겠다. 예, 바보라 그런가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구먼요. 이 시상이 아직 살만하다 싶게끔. 그리고 지기? 이 굳이 말로 아니어도. 하지만 소리를 만 역시 우리 나그네님. 그럼 지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서신을 보낼게요. 편지를 보낼 테니까.
기어요. 이야기는 지들이 드디어 음유 시인으로서 이 세상에 동원할 일이 생겼군. 흥미로운. 역시 음유 시인은 뭐가 달라도 다 솔가지 쑥. 도공의 집으로 와달라는데요. 도공 형님께서 자신의 친아들을 도깨비 숲에 버리려고 하시오. 이건 우리 가족의 일이니 자네들을... 딸을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감유? 그러지 말고 자초지종이라도... 나는 부인을 일찍 보내고 어머니와 저기 저 아들 내미하고만 같이 살고 있지. 풍족하지는 않지만 도자기 굽는 기술이 나쁘지 않은 덕에 그럭저럭 먹고는 살았네. 그런데 최근 동백 영감 마님께서 잘 팔리는 백자 판매하는 것을 백성들이 사치를 금한다는 이유였네. 게다가 몇 빠지게 고생하지만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 거의 없네. 그런데 이 녀석이 어머니의 밥을 몰래 먹고 있... 할머니가 먹으라고 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먹는 입을 줄일 수밖에 없었네. 나라고 분명 모두가 행복해. 이야, 이 때깔은 서울서 이름께나 날린 도공들하고 비교. 그럼 뭐하나. 백자를 팔면 죽을 때까지 곤장을 맞을 텐데. 씨한테 좋은. 아프신 어머니를. 도자기를 팔아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자 그것도 걱정 없구만요. 여 서련방의 무사님께서 백자를 이번 주격군 소동이 끝나면 크게 제를 올리려 하는데 이곳의 백자를 백자 판매는 일반 백성들에게만 금지되었으니 저희 서련방이 제사를 위해 구매한다면. 자, 온달 여성은 먼저 가시. 그럼 우들은 바빠서 이만 갈게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뒤 아이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야 일이 너무 산더미라 그렇습니다. 하루 할당량을 모두 채워야 낮에 갈 텐데 제가 아무리 용을 써도 끝나질 않으니. 잠시 일을 부탁할 이유도 없슈. 다들 너무 바빠서 일을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옛날엔 꼬박꼬박 집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러던 게 통금령이 떨어지고 난 뒤부터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아이가 태어나거나 하면 일찍... 인자 시방 그런 말을 혔다간 농땡이 부린다고 곤장만 맞을 거구먼요. 어찌 그리 잘하냐고요. 심리 대숲서 그런 곡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걸랑. 여튼 올 나그네님이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말아요. 어떤 일이 남아... 아이고, 그게 정말입니까? 예, 우리 나그네님이... 지리가 다 기분이 좋네요. 아이고, 통금령이 떨어지고 봉화가 더욱 봉수대가 좀 낡아서 보수도 튼튼. 나그네님 잘 들으셨죠? 후딱 다녀올 테니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토끼 같은 통금령이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데
애기 그래서 한지골에서 유명한 화백님한테 애기 얼굴 한번 그려다. 그 말이 참말입니까요? 아기 얼굴 보며 일할 수 있... 예, 온달에 걔가 전해줄 거예요. 나그네님, 우돌도 빨리 따라가 봐. 정말 감사합니다. 여짝은 아픈 엄니를 위해서 도깨비약 구한도 없이고 여기까지 왔대요. 요즘 같을 때 겁도 없이 참말로 효자시네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도깨비집... 도깨비들은 까부는 사람을 젤로다가 재미줘 하는 거 몰라요? 도깨비가... 어시고! 그래서 도깨비들 만나면 말이나 제대로 하겠슈? 도깨비약을 가지고 있는 도깨비를 알고 있슈. 지만 온달이 니는 가만 보니께 온 동네방네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요. 사방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심리대스패다 욕 한 바가지 쏟아가면서 친해. 열흘 때 써먹으라고 도깨비약을 가지고 있는 도깨비를 알고 있슈. 상작개비님 오랜만이에요. 지 한지골에서 온 온달이구먼요. 와, 이게 얼마 말이야? 예, 남는 상자들이 있음 다 가져다 드렸었죠. 도깨비약을 갖고 싶어서 온 거야? 맨 입으로는 안 되는데 말이야. 에이, 그러지 말고 한만 도와줘요. 지가 형님 손 없다고 해서 팔도 되어드렸잖아요. 알겠어. 거절했다간 나 잡아먹을 것 같고. 내가 사람들 놀래키려고 숨겨둔 상자들이면 산사태로 무너진 숲물에 같이 묻혀버렸지 뭐야. 에이, 그러지 말고 한만 도와줘. 찾았어? 상자를 열어보지 그래.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빨리. 어때? 내 특제 연기 상자라고. 사람들을 놀래켜주고 싶었는 안에는 진짜 도깨비약이니까 가져가면 될 거야. 도깨비들은 장난을 좋아한다더니. 그래도 내 덕분에 도깨비약 구했잖아. 빨리 겁쟁이 효자한테 갖다 줘. 약은 받아왔슈? 역시 못하는 일이 없으시구만요. 이게 진짜 도깨비 약입니까? 틀림없으니까 참마... 얼마나 급했으면 빨랑 무덤도 멍하니 있지 말고 한지골로 돌아가요. 시상이 어려운 줄은 알았는데 그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이만치 많을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죽지는 종은... 이 어떤 노래를 써주실지...
본달에게 이야기는 다 추격군의 심금을 울릴 수 있을지는... 혹시 뭐... 꿈도 야무지셔요. 못할 것도 없지. 근데 볼 줄 아는가? 나그네님! 추격군 대... 추격군 보는 대로 세상이 흑과 백으로 딱 나뉘면 얼마나 편할꼬. 온다리는 사람들을 대피시킨다고 먼저 가시오. 조한 선생님께서는 좀 더 손을 봐야 해서 늦는데요. 하지만 지 수격군이 회오리로 마을을 날려버리기 전에 그러니까 조한 선생님께서는 나라가 안으로부터 굴러 곡소리가 끊이질 않으니 만개 파도를 일으켜 이 세상을 평화 새 시대를 돌이켜야 합니다. 들리시나뮤? 아직 이 시상에도 온정이 남아있다는 백성들의 소리야. 이 시상서
그늘진 곳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지만 캄캄한 밤이 지나면 다시 볕이 드는 것처럼 아직 이 시상은 그 볕을 드리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많클랑요. 지 입을 거, 먹을 것만 챙기면서 욕심내는 놈들도 많겠지만 나눠주고, 이끌어주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나라가 안서부터 골마, 곡소리가 나지 않도록 우들이 노력할게요. 꼭! 한직골에 오기 참 잘했어. 이제 추격군들도 본래 역할인 이 땅의 수호자로 돌아올 것입니다. 온다라, 어디 가느냐? 이 사건엔 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진 않았겠지? 겨유,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거구만요. 그럼 이제 장가만 들면 되겠구나. 네 장가갈 때 나 또 불러주게. 에이, 아니에요. 지 같은 것이 무슨 장가를 들어요. 어디, 불스님도 결혼할 나이는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본처를... 아니에요. 저는 서울에 색시가 있구만요. 나그네님, 저는 먼저 달벌로 가볼게요. 아니, 저 친구, 한직골 사람이 저리 종이 없어서요. 나그네께서는 좀 더 머무시겠습니까? 혹시 평생의 동반자를 만날 생각은 벌써 가려 하십니까? 한직골에는 아직 혼사를 치르지 않은 처녀 총각들이 많습니다. 나그네님 정도라면 믿고 소개시켜줄... 마루에서 사람이 또 죽었대. 아까 저쪽에서 들었는데 또 목을 메고 죽었다. 아이고 세상에다. 또 고운 마루 갈 때만 말이지 벌써 몇 명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것이 뭔 소리요? 사람이 죽었다니 그것도 한두 개 아니란. 무슨 소리? 어디 요기할 만한 게 없나? 뒤에 다른 사람 뭐? 국밥의 비법이 어딨어? 다 뒤에 다른 사람들.
무슨 소리가? 우리가 먹어도 돼요? 인자 배도 따뜻하니 참 솔솔 오기 전에 함 들려줘요. 아까 그... 네, 그 때문에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어디 가서 듣기 전에 약조 해주셔야 하오. 오늘 특히 오는 날 갈대밭에 혼자 들어가면 웬 내 아이 보았소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다다다. 그렇습니다요. 이렇게 한 번 본 놈들은 눈 감을 때마다 혹시나 고운 마루에 갈 일이 생긴다면. 근데 댁들은 이 달벌 오디 종놈들로 보이는디 그 먼 군리를 어찌한대. 어허, 이 사람 보게 종놈이라니. 우린 달벌 최진사 댁 고운 마루. 거기가 우리 주인 어르신 땅이니 당연히 그 집에서 일하는 우리도 잘 알지. 아이고, 종노릇도 대감집에서 그런데 소문이 이리 흉흉하니 난 의심도 하기 싫소. 하지만 우리 주인 어르신께서는 상벌이 아주 분명. 그래서 우리 색시는 얼마나 이쁠까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샥시 얘긴 뭐래요? 애 셋은 이렇게 생겨놓고선. 근데 이금 이 근처 사람이 아닌갑소? 그 노인의 이 술 알지? 이보쇼 하라봄. 아침 비질은 독을 쓸어 담고. 머리가 깨질 것 같구만. 자기 관상. 아유, 술 냄새. 그럼 뭐 어제 마시다 감춰둔 내 술을. 이보쇼 하라봄. 술. 네 놈들이 혼자. 예? 술 타령하는 꼴 보니까 근데 어째 우도를 이리 도둑 넘치고. 어? 두다지? 밟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두다지? 어? 땅에다가 술을 그것이 묻었다고? 아이, 암만 그래도 멍청하다. 순찰 도느라 다리 아파 죽겠는데 피할 것도 아닌 것들이. 아이, 그 노인네 또 평소에도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모양인가. 저 어서 가지고 가. 여기 찾아왔나? 아니, 아까까진 효가 있네. 나 술 다 깼는데 자네들 관상을 좀 보니 퍼뜩 깨더만. 오? 저유? 나보고 용한 관상쟁이라고들 그러는데 내 돈 벌어먹을 궁리도 못하는데 말이지. 그나저나 여기 사람들을 보니 자네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가? 아침 비질은 복을 쓸어 담고 갈대밭이 풍성한 저 고운 마루에서 생긴 말이지. 지금은 한때는 철마다 근처 사람들도 옹. 원래는 누구의 땅도 아니었네. 그런데 어느 날
최진사 때 간호란 자들이 말뚝을 박더니 자기네 땅이라 하더구만. 그럼 그 많던 사람들은 시방 다 오찌게 된 거래요? 흑지되긴 갈대로 밥 벌어먹던 사람들이 밥으로 갈대를 빌어먹게 됐지. 아니, 안 그래도 부자인 양... 글쎄, 사람 욕심이란 게 끝이 누군가의 게임에 넘어갔을 수도 있지. 한 잔 달려보렸는데 가라이! 내 어릴 적부터 이 나이까지 고약... 에이? 술 마셔야 낫는 병이 어딨다고 그려요. 의원 찾아갖고 맥이라도... 무슨 소리! 내가 담근 건 술이 아니라 약주라고. 같이... 화전민? 자네들은 그런데 못 지나친다고 얼굴에 쓰여 있길래 그냥 알려줬어. 어휴, 관상, 관상, 그놈의 관상. 화전민들은 험한 걸 많이 겪은 사람들이거든. 언제 넘긴다? 여 좀 봐요. 지가 쭉 지켜보니께 저 아줌니가 이걸 옮기려는 모양인디. 아이고, 내 팔자야. 사람은 원체 힘들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을 제일 오래 기억한다고 하잖아. 다 옮기려면 해지게 생겼슈. 사람은 원체 사람은 원 사람은 고맙습니다. 예, 자주 듣는 소리구만요. 베풀면 도로 돌아온다잖아요. 얼굴에 때가 좀 묻었죠.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예? 예? 지가요? 사람 잘못 봤슈. 아, 미안해요. 그만 옛 생각이 나서. 없이 모자라구만. 이래서야 이 아저씨는 재료가 다 떨어진 모양이구만요. 그 사람 원체 힘들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을 제일 오래 기억한. 에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면 되지 않겠슈? 많은 사람 원체.
내 숲을 혹시 이 이 지 아 아 촌장님이 좀 보자고 하는데요. 근데 촌장 우덜이 궁금해 죽겠는데 대체 관상장이 마른 가진 마을 촌장 수륜이라고 하네. 갑자기 나타난 자네들이 우리 마을을 돕고 있다 들었네. 지나가던 나그네인 기로군. 그들이 남겨준 감사 인사인 셈이지. 마을 사람들이 자네들 보고 도깨비라 착각하지 않던가? 도깨비들과 깊은 인연들이 있어 그렇다네. 고운 마루서 사람들이 죽어나간 남서유. 이래저래 물어볼... 설마 도운 선생께서? 고운 마루 그곳이 두 번째 터전이었지. 에? 두 번째라는 것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 정처 없이 떠도는 도깨비님들에게 안전한 길... 어쩌면 지금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뭐라 소래깨비님이 보고 싶어요. 정말 합이 잘 맞았는데 도망치지 못하고 두억신이 왕께 잡아먹히신 게 아닌지. 한때 고맙네. 내 사철이란 이름도 불기비님께서 내... 혹시 숲몰에 가본 적 있나? 난 사 도깨비 숲에 내 얼굴의 문양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저... 에? 잠깐! 숲몰이라고요? 잘 아는가 보군. 하긴 워낙 요즘 떠들썩해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무들 마을 사... 하! 아이고... 참말로 하늘이 노할 일이구만요. 난 상관없네. 물이나 한 잔 마시고 오게. 그 살인사 혹시나 잃게 지내다가 알게 돼서는 나그네님 해칠까봐. 그럼 지는 혹시 아무래도 도깨비...
나도 최근 지가 자세히는 몰랐다. 어쩌다 보니 다행히 살아남아. 다행히 짝도 맺고. 그래서 이제는 숲을 태우지 않고 말하지 않은. 하지만 두억신이 형님 방망이를 누군가 훔쳐갔다던데. 자네 혹시 고운마루에 오가다 사람 얼굴 모양을 한 석상 본 적 있는가? 그것들이 다 도깨비들이 준 선물이라네. 우리 숨몰 사람들을 받아줘서 고맙다면서 말이지. 그 석상엔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이 있지.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돈게야. 근데 그게 그런 힘이 있다면 더 큰일이지 않슈? 깨비들이 지켜주는데도 무서운 일이. 그래서 우리도 급히 이상하게. 하지만 곧근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뭐에 홀렸는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었구먼요. 그런데 그때 내 몸에서 빛이 나더니. 누구? 할멈, 대체 누구요? 네 할미는 아니고 저승할망이다. 아이고, 아이고, 이 가여운 어린 새들아. 이 할미랑 꽃밭으로 소풍 가자. 할멈이 노래하며 지팡이로 주쟁이를 쓴 자들을 톡톡 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얀 안개꽃과 함께 모두 사라져버렸네. 할멈, 대체 정체가 뭐여? 도깨비들 부탁이라 온 줄 알아. 대체 저자들은 무엇이오? 저 거무죽죽한 주챙이 쓴 놈들은 원통하게 죽은 영혼이 새가 된 것이오. 원통하게 죽은 영혼. 녀석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지만 사또의 명으로 두억신이 형님에게 방망이를 빌려. 어쩌면 내 아버지도 얼마나 원통하면은 떠나. 지금도 그슨새에 먹힌 피해자가 또 그슨새가. 달래고픈 마음은 굴뚝이지만요. 내 한때 술개비 형님께 아주 기감 재료를 알려줄 테니 죽.
귀인이 찾아와 내 응어리를 불어준다더니 역시 도운 선생이여. 영험하기 이를 데 없... 아닌데, 내 그 비밀스럽고 요사스러운 도깨비술... 에? 이 선생님은 또 잔뜩 취했네. 이분은 언뜻 보면 그저 술주정뱅이에 지나지 않지. 하지만 말 그대로 귀신도 못 속일... 예? 귀신도 못 속이는 관상쟁이 귀신하고 대화도 해요? 아니 막말로다가 귀신... 그런데 그런 도운 선생이 자네를 내게 보냈으니 이번에야말로 그 선생의 관상을 볼 수 있겠지. 이건 저승할망이 남겨준 것일세. 뭐? 다시는 그 선생의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더군. 이제 이걸로 알아서 하라며 주고 간 거라네. 저승으로 간 어느 도깨비가 그렇게 내 걱정을 한다더군. 이 빚자... 이 촌장 형님 참... 그러게 말일세. 헌데 아직까진 소용없었네. 혹시 날은 어땠슈? 맑은 날 가슈, 굳은 날... 해 떠있을 때도 같고, 해졌을 때도 같고... 이것들이 날 앞에 두고 입을... 이러다 도운 선생님... 내 일이 인연을 만들어줬으면 값을 치러야지! 얼른 술... 아, 참... 하여튼... 환상은 아무나 보나? 그럼 아무나 보지. 난 해롱해롱이란 말이 좋다네. 해롱해롱해롱해롱... 아유, 이러다가 날 셀 때까지 술만 드시고쇼. 대체 우들이 뭣 땀시 촌장님 귀인이냐고요. 네 이놈, 스스로 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 말... 이? 그것은 또 전에 만난 최진사 땡 노비들도 그랬쇼. 그니 내가 찜놓은 집밥 좀 먹은 돌쇠로군데 우리에겐 천재다. 그치? 기우제 지낸다고 암때나 비가 내리... 아이, 근데 그 재단은 동백령... 돌쇠 이놈은 법없이도 살 팔자다. 뭐가 그렇게 겁쟁이처럼 구느냐? 수련이, 자네는 깨비볼 많이 밝혀두었겠지? 예, 말씀대로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습니다. 선생께서는... 오늘 많은 도깨비들이 그 불을 따라 도깨비 숲에서 그 동굴을 타고 넘어올 것이니라. 숨모래 아들 수륜, 돌쇠, 네 놈도 함께 깨비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자네는 내 저승에 가서 나 귀신 관상 볼 줄 알았... 내 저승...
고생 많았네. 숨머리 폐허가 되고 또 아유 왜 살긴요. 한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촌장님이 그럼 쓰나. 자네들을 보니 아직 이 세상은 살 잠깐이었지만 평화로웠던 이 고운 마을은 지키고 싶네. 함께.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인자 비가 오든 안 오든 옥살이 올 수도 있슈. 해낼 수 있는 일일 줄이야. 난 도깨비 친구들을 배웅하고 따라가겠네. 참, 언젠가 밥 한번 먹을 저 친구들이 아니었.
있구만. 역시 귀인의 상이로다. 잠깐, 잠깐. 그렇게 잡수고도 아직 폴세이돈, 누굴 술주정뱅이로 아느냐? 내가 아니라 저 귀신이 마실 술이니라. 너무나 목이 쉬었구나. 허나 난 네 얼굴만 보고도 지나간 일 다 알 수 있단다. 어디 똑바로 고개를 들어보거라. 금대지굴에서 엽전 몇 푼 주워왔다고 죄인 취급을 하더란 말이냐? 막 끌려오너라 막둥이한테 말도 못했구나. 그래, 걱정이 많았겠구나. 엄마를 찾으러 나온 막둥이가 높으신 분 사냥 행사에 휩쓸려 사냥개에 물려 죽었어. 그 원통함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몸을 던지다니. 해롱해롱. 누가 감히 무단으로 천재단을 이용하느냐? 이 동해도의 책임자에게만 허락된 곳이가. 여봐라, 여기 있는 놈들을 모조리 잡아다 옥사에 가두어라.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모조리요? 요것은 다 지 혼자서 한 건데요. 지금 감히 현감을 기만하겠다는 것이냐? 니놈 혼자 어떻게 비를 내렸단 말이더니. 아이고 나으리, 쥐가 비 내리는 날에 시원하게 막걸리 한 사발 하려고 혼자 가서 생각만 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지 뭐예요? 쇠인네 무시켜서 이렇게까진 큰일인지 몰랐슈. 그래, 그렇단 말이지. 좋다, 그렇다면 여기 모두가 맞을 군장을 혼자 맞게 해주마. 그리고 거기 니놈은 할 일 다 했겠지. 동화대에서 태울 때일까? 미안하네. 소식 겨우 땔값 마련해 아궁이에 연기나기 시작하자 오던 길에 보니 고마루 전체에 포졸이 쫙 깔렸더군. 아무래도 자네 그 돌쇠라는 친구 구해야 하지 않겠나? 사또가 사냥 행사에 썼다던 사냥개 말일세. 그 주인을 내가 좀 알아봤는데 기가 막히더군. 하지만 죽은 사람보다
아유, 나그네님이 왜 여기서 나온디야? 아, 지가 심한 그 쓴새에 홀려갖고 헛갔어. 헛것이 아니라고요? 본장이요? 치는 척만 하고 끝나던디. 기왕 뭐라도 잡으려고 치를 갖다가 넣은 거지요. 제가 영구입니다요. 오, 무사하군. 내 자네 걱정 많이 했다네. 이자일세. 그 선세 아이 그날 이후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 그런데 내 기막힐 노릇이라 하지 않았나. 이제는 도훈 선생께... 에? 뭔 말이래요? 그때 데려갔던 사냥개들 말입니다요. 아직 여기서 제가 보살피고 있습니다요. 한번 제 사냥개들을 끌고 나가 보시겠습니까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아실 것... 한번 제 사냥개... 어떠셨습니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은 눈썰미가 탁월하십니다요. 그랬습죠. 제 앞 사도께서 사냥감 가죽에 짐승 이빨이 박히는 걸 질색하시는 통에 제가 그렇게 쭉 훈련해왔습죠.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요. 그저 제 개들이 한 아이를 발견했을 때 깊은 갈대숲을 헤매다 언덕에서 굴러 찢어졌는지 옷까지는 찢어지고 아이는 당연히 현감나으리께 보고 드렸습죠. 그랬더니 다리 썩은 고라니 새끼를 부정타다면서 다 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요. 그래서 아이 옷가지랑 고라니를 함께... 그럼 애 오면은 갈대밭에 풀었던 사냥개들하고 타고 찢긴 애 옷... 애가 죽었다 생각해서 결국 목숨을 끊은겨? 우리 개들이 아니었으면 그 넓은 갈대밭에서 진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습니다요. 하지만 애는 제 개들에 놀라 넘어진 거였고 어미는 그것 때문에 세상을 등뒀다 하니
듣기로는 그 아나 전부터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들었습니다요. 발 없는 말이 철이 간다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 사람마다 마음에 담은 진무게가... 샌네도 처자식이 있어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요. 제가 여지껏 보살피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많이 놀랐는데... 아이는 우리가 데려가기로 영구와 이야기 나눴네. 그리고 꼭 저승할망을 다시 만나게 되거든. 아이는 잘 있다고. 이것이 다 그 모두의 것이었던 고운마루가 최진사가 꿀! 나그네님, 다시 달벌로 가요. 고맙네. 이 아이는 우리가 잘 보살피고 있겠네. 지가 시방 전에 요 작자들이 농땡이 피우는 걸 이 무슨 짓이오? 여긴 최진사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례 땅이오. 우리가 법을 어기기라도 했소. 편찮으신 나라님께서 벌떡 일어나실 일이로다. 애초에 이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해먹었던 놈들을 쫓아냈을 뿐인데 왜 정당한 우리에게 이러는 게요? 네. 그럼 쫓아낼 때 공문 쪼가리라도 있었겠죠. 언능 내놔요. 이거... 나그네님. 이? 이상한데? 이 공문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닐 건데. 아, 뭐랑 비교했으면 쓰겠는데. 이? 저기 벽보가 있네요. 한번 봐봐요. 안 맞죠? 이? 날짜를 남기다니 허술한 인사들이구먼. 안 그랬다면 정식 기간에 고운마루 사람들이 신고여서 여태껏 평화롭게 공동 경작하고 잘 살고 있었을 텐디. 최진사 그 욕심 많은 양반 덕택에 그 많은 사람들이 생계도 안 그래요? 일단 시방 아무도 안 보고 있죠. 혹시 모르...
백은 누구신데요? 어머, 얘 좀 봐. 옥순아,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아이고, 아줌니, 걔는 뭐 그리 날 서 있대요? 그게 저 이복의 변서방. 내 딸아이가 말한 뱀고기. 어? 엄마, 제발 나 살려줘. 불안해서 잠도 안 온단 말이야. 왜요? 저 도와주려고요? 나그네님도 아시죠? 요즘 범이 극성이 태백산 신령폭포에 사는 뱀을 잡아다 푹 고아먹기만 하면 깊은 산범들도 다 도망... 아, 엄마가 서울 돌아갈 노잣돈도 없다면서 안 사주잖아.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변소방? 태백... 그렇습니다요. 특히 요새는 없어서 못 파는 중이지요. 아시다시피 요새 호환이 아주 난리... 그러게, 왜 엄마는 내 돌잡이에다가 낡은 명주실을 올려갖고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어? 아이고, 나그대님, 그러지 말고... 그러게, 왜 엄마는 내... 여보시오, 변소방! 우들이 손보탈 일은 없쇼? 꽤 실력 좋던 산척이 얼마 전 호환을 당했... 아유, 변소방도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그럼 뱀고기는? 아, 그거야 가여운 땅꾼들이지요. 제게 꾸리꾸리한 냄새가 난다고요? 백정놈이 자른 고기와 변서방이... 에이, 인심 썼습니다요. 요새 고기... 에? 정말요? 정말? 정말 도와줄 거... 공짠 아니에요. 모든 어디든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안... 흥부라고 합니다. 흥이 마. 고기는 엿다 듣고 큰 주모 주막으로 간다 했습니다. 근데 뱀고기가 범을 내쫓는다는 말은 쇠내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요. 예, 암만 변서방 인심도 백정놈이 자른 고기와 변서방이 자른 고기는 다르지요. 고기만 팔진 않고요, 간만 치르시... 아, 진짜 뭘 자꾸 얼쩡대십니까? 이 3대째 내려오는 푸죽간에서 이... 예, 미안해요. 아, 그래, 내 납기일 지키느라 못 지서서 그럽니다요. 자꾸 이러시면 백정놈이 자른 고기와 아휴, 정말 긁어볼게. 일찍이 지아비를 잃고 남은 건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훌쩍 커버린 건 그때만 해도 나무랄 데 없는 범바이고 청년이었는데 엄마는 병으로 새 선담이 오가기 시작했을 때 호환이 시작됐어요.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 복수를 하겠다고 장성국으로 들어가. 아이고. 돌아오겠노라 약조했으면서 감감 무소식이네요. 어차피 죽은 사람 마음 편하게 저승에라도 가면 좋을 텐데. 이 하나밖에 없는 내 딸. 그래도 시집 보내. 근데 아줌니, 지는 잘은 모르지만은 창규에 대해 들은. 그래서 호환당한 집안이랑은 사돈의 8천억도 혼삼했지 않는다고 하지만. 맞아요. 저도 뱀고기가 범을 물린. 어따, 그 말씀들 들어본 게. 저 태백산 신령년 폭포 물먹은 뱀을 푹 구워먹음시롱. 아, 창귀든 범이든 죄다. 아이고, 잘못 찾아왔소잉 하고 가볼란 게. 아, 다들 눈이 토끼 눈처리가라 커졌구먼. 더할. 아유, 밥상을 앞에 두고 떠나면 산신령께 벌 받는디. 옳지. 옥순내는 지가 모실 테니께 나그네님이 가가지고 좀 듣고 오시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시장하실 텐데 국밥 한 그릇 좀 드세요. 얼씨구, 모셔. 여기에 내 손맛만. 아따, 아따, 내 그러제. 마마도 콱 내쫓은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인디. 난 정순이한테 들었는디. 정순이는 글쎄, 이방이 신령님 폭포에. 그러니 뱀이 씨가 말라 그 값이 하늘을 찌르는 거 아니겠소. 여까 사코값상은 니시여. 에휴, 그래도 뭐 어디 사람 목숨값이랑 비교할 수. 그야 푸죽한 변서방은 손자가 깎아주는 것도 없은게. 아니 저 주모, 막걸리 한 잔 줘 있어. 아, 예, 퍼뜩 갑니다. 아이고, 내 가야 될라니께 아까 챙겨준 국밥. 뜻밖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친척분이 남포에 계셔서. 우선 참! 옛말에 창귀는 신맛을 좋아한대요. 아, 얘는 또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서. 신세 많이 져. 아유, 아유. 속이 더불어. 남포에서 모리. 그건 모리꾼이야. 아니, 청렴한 동백령관님이. 그걸 내. 근데 상군님께서 화나신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예, 이발 조심하게. 아, 지금 호환이 집어삼킨 집안이 몇인데. 행상이 지름길로 가다가 초동이 나무를 하다가 안악이 나무를 캐다가 농부가 물을 깃다 당한다지. 이곳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달벌의 한 해는 두 철이다. 한철은 호랑이. 내가 들은 건 다른데? 한철은 사. 에이, 그건 전 심했다. 오천이 다리 한 짝만 남기 싫으면 밤에 문단속 잘하고.
언제 오셨대요? 주막에는 남는 방이 없는가 보던데. 그렇다고 지가 연아 씨의 손님을 길바닥 보내니까 오늘 밤은 이 부잣집에 신세 져야지 별세 있남녀. 지랑 같이 해요. 지는 돌세라고요. 아 근데 뭔 일이요? 아 밤이 차가 혹시 한짓도이? 기... 이? 아 고향 사람이구먼. 아 어서 들와요. 고향선 언제 떠슈? 난 30년 넘었는데. 그러게요. 지도 어릴 적 나와서 기억이 잘. 아 얼른 들어. 예. 이것이 아침의 나라 인정이요. 들타고 사랑채는 내어줄 수 없으니까 헛간에서 자야. 어메. 주인 나으리께서 인정이. 최놀자 부자시구먼유. 오늘 집을 비우셔서 재우 들여보내주는 것이니까 어따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혀야혀유. 예. 이것이 아. 오늘 집을 비우셔서 여다 짐 좀 풀고 계셔요. 지는 배가 아파서 이쯤 되니까 옥순내도 걱정되는구먼요. 남포 가다가 지처럼 배탈 났을까봬요. 아, 그래도 매실 한 잔 들이키니까 배가 싹 가라앉았어요. 나그네님도 속 더부룩하면 한 잔 잡서요. 저짝이요. 풀떼기 말린 평상 옆에 오른짝. 왼짝은 간장독이니까 조심하고. 잠도 안 오는데 전에 연아 씨가 해준 창기 이야기 해줄까요? 범이 사람을 한번 잡아먹으면 굴각이란 창기가 생기는데 그것이 부엌에 솥을 핥으면은 집주인이 배가 고프다 생각해선 부인한테 야참을 해오게 한대요. 그럼 야참 헌다고 나온 부인을 확 잡아먹는 거죠. 그것은 이오리란 창기요. 높은 곳에 올라서 함정을 알아보고 다 망가뜨려버린대요. 그리고 범이 사람을 세 번 잡아먹으면 유콘이란 창기가 생기는데 아는 이름을 갖다가 자꾸 불러가지고 밖으로 꼬셔. 아이고, 아니 이 목소리는 옥순이 아니오?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아저씨. 여기에요, 돌쇠 아저씨. 어쩌다 다 큰 어른이 독에 빠졌대야. 근데 옥순이 자네는 남포로 안 갔남? 옛말에 창기는 신맛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매실 열매에 몇 알 가지고 다녀요. 저처럼요.
백순이네가 창기한테 당했다니. 지하 나그네님 덕분에 살았지만 뭐 좀 좋아요. 저 감나가는 독들을 나그네님이 창기자. 근데 저게 무엇이요? 이보슈 고향 청년 괜찮아요? 아 시상에 차후딱 일어나쇼. 아이고 장독감 물어내려 하면 어쩌죠? 몸으로 때우기는 시... 녀석들이냐? 예, 주인 나으리. 여봐라! 저놈은 끌고 가 몽둥이 맛을 보여주고 이 녀석들에게는 소금을 매우 뿌려 내쳐라! 아유, 주인 나으리! 아이고! 아, 이전엔 이런 적 없었지 않습니까요? 예! 소금이 얼마나 귀한디! 지들한테 쓰시면 감사하지요! 이놈 뭐냐! 어디서 이런 말장난을! 나으리! 손님 오셨습니다! 바리숲 땅꾼들이... 감히! 이 시간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길 찾아와? 어허, 입 열려는 신용조차 하지 말아라. 쇠녀들은 이만 물러갈게요. 후딱 나가요, 웬 땅꾼들 덕분에 살았구먼요. 나가네님은 몰랐슈? 딱 봐도 땅꾼. 근데 땅꾼들은 원체 전국방방 곳곳을 돌아다녀야 해서 아까 분명 약조라였죠. 이거 입맛이 확 땡기는 것이 뭐가 있는 것 같긴 헌디. 촌장님네 약방이라도 가보던가요. 아 그야 뺨은 약보다 탈이 더 많이 나는 독해백산 신령님 제주가 아무리 좋다여도 갑자기 이렇게? 만약 그것이 그런 괴력난신 하나에 온 백성 등골이 휘고 있는디. 근데 기라면? 어허, 지금 뭐라 했소? 뭐했소? 촌장님께서 말씀하신 푸주간에서만 사 먹으면 아무 뒤탈도 없는데 돈 몇 푼악 직접 산에 올랐다가 뱀한테 물리고 탈도 나고 참. 그리고 이제 그러면 관아에 잡혀가는 건 우리 훌륭하신 풍백령감님 호환의 집도 가족도 잃고 턱을 크더니 땅굴이고 어? 더 할 말이 있어? 내 바쁘니 용건 없으면 이만. 물건을 팔... 그런 게 아니오라. 유생님께서 없는 물건을 찾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고집이라니? 선금까지 받았으면서... 내 재촉이 아니라 따질 여유도 없어서 이런다.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가져간 선금이라도 돌려주거라. 돌려... 그럼... 안 됩니다. 관아에 가시면... 아니, 잠깐. 왜 내가 물을 말을 그대들이... 원래 사랑 싸움 구경은 재밌... 사랑이라니? 난 벽계섬 벽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지요. 유색이에 제 말이 그겁니다. 유색님께 제작 주문 받은 것을 관아에 신고했다가 제 오라버니들이 끌려가 곤장 끝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 시퍼렇게 먹던 볼기 약 아시지 않습니까? 마마도 물러가게 한 촌장님 약이... 어허! 죄 없는 백성 곤장 맞게 한 것도 모자라. 군만 잡고 행동할 줄은 모르는 청산서원 처사님들 미놈들이 시도 때도 없이 상소를 올려 형감 나으리와 영감 마님께서 잠도 못 때문에
정작 필요한 백성들의 말에는 이만 자리를 옮기지. 유생님. 아이고, 걸음이 어찌 이렇게 빨라요? 원래 눈미 죄도 없으면서 벌을 받고 있는 백성들을 대신해 상소를 올리는 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인가? 지금 이 땅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호환을 물리치는 것. 그럼 도끼를 준비해. 배움의 뜻이 있는 아무개로구나. 그렇다, 목이라도 쳐달라 시위하려고 했느니라. 가만, 상소를 준비하는 것은 유생님인디 우릴 벌할 명분은 없는데. 곤란한 일은 막고 싶었겠지. 어쨌든 틀렸다. 곧 벽계섬에서 유생들이 도착할 텐데 이 도끼 배결자를 준비하지 못했으니. 아이고,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군용은 있다고 안 하냐며. 이럴 때 지혜를 보태줄 수 있는 분을 지가 알고 있냐. 벽벌써 탱자나무가 심어진 집을 찾아요. 지는 유... 서당에서 벽골 아이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치는 도선생이며, 날 찾아오는 이방인이 다 있구며. 한지골, 그런데 어찌 빈손인 것이며. 내 옆책에 자세히 적어놨으니 문은 부릅뜨고 알아내오구며. 내 옆책에 자세히 적어놨으니. 옆책에 자세히 적어놨으니 눈은 부릅뜨고 알아내오금. 생각보다 똑부러진 친구구며.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둘이구며. 내가 지금 상소라구며. 호환이 기승이라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인 것이며. 선생께선 서울로 만인설을 올리러 갔다. 찢겨 죽은 동지가 몇인지 아십니까? 바다 건너 벽계까지 전해오는 백성들의 두려움을 눈 감고 귀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 섬마을 유생은 호환을 무엇으로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며. 이끄러니 우리의 차선책은 아시산의 태인입니다. 나약한 사람이 아닌 태인 차쿠갑사들만이 산군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어젯밤 이야기를 우리 도선생님. 하지만 우리 벽골 아이들 사리분배 도선생 은혜는 하늘 같아서. 어, 고영아, 내가 언제 그랬느며. 태백. 그런데 어제 들어 아시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하하, 이 모든 일은 나 혼자 적적해 청을 들어준 것. 유배자가 죄를 더해봐야 죽기밖에 더하겠느며. 유생은 볼세는 나와 함께 벽골 사람들과, 그리고 나그네는 산에 좀 올라갔다 와야 하. 그리고 나그네는
사람들을 믿어야 하며 다음. 고맙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언제 한번 벽계섬에 오거든 나 선호를 찾으시게. 지부상 아니 곧 열릴. 아이쿠, 지신님들 지처럼 탈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잡섰다가 네? 신출이 귀모로지요? 그나저나 지 처음 나가는 겉으로 보기엔 태평성대인데 이게 다 그 마음을 대변한 것 아니것이오. 어? 저는 장익숭 현감네 이방인데 내 그 혈기 넘치는 유생들이 그리 죽을 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 일은 천금을 줘도 받질 않았을 거고. 어디서 그런 무서운 소리를. 사고사라니까 사고사. 그리고 받을 거 다 받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 내 더 이상 이리 살 수 없고 이불 깔고 누우면. 이 녀석이 이 신성한 관하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난리만 놓지 않으면 뭐요? 아이 무슨 구경이라도 나. 아유 아니에요. 어제 과음을. 아이 빨리 촌장님 야빵에 가던지. 난 못 본 것이오. 지옥이 실수. 어쩐데 방금 지만 들었시오? 유생이라고 한 거요. 근데 암만 구슬려도 순순히 내줬지는 손님들이니까 나가네님이 슬지는 큰. 성공했는갑요? 혹 실패여가지고 공범 데려오란 말에 역가정 온 건 아니죠? 흥립의 도포라. 역계 유생님께서 고음.
땅에 한민족 내리시고 번영케 하신 천지신명께 삼가 고합니다. 무시무시한 호환의 혼란으로부터 이 이덕수가 방벌하고자 하오니 부디 굽어 살피시 원관 동해도 관찰사 이덕수, 감히 산군이라 불리우는 범을 처단하 이 동해도의 평안을. 그래도 이 땅에 수호신이었는데 마음이 좋진 않네요. 동맹영감도 그렇겠지. 근데 유생님들이 여기서 못 온다고 했더라. 근데 시위는 무슨 얼어 죽을. 시위? 신성한. 아이고 형감나리, 쇠인데 무시켜서 잘 몰라시오. 아, 그 가여운 차들 말이냐. 그만 소가 못. 아마 걔건 천지신명의 뜻이 아니었나 싶네. 뭔진 몰라도 몸을 쓰. 형감 나으리. 그럼 이만. 아, 충고 하나 하자. 에서 온 유생들 말이 내보아하니 저 고운 마루 끝으로 가보시지요. 선인을 빼려쳤구려. 이자는 통금령이 걸리기 전 상소를 올리러 서울로 가다. 이건 단순한 도적질이 아니네. 필시 노렸을 게야. 아, 쇠네 길 가다 죽은 것인디. 내 우리 벽에 선인을 빼려쳐. 미련하다고 생각했어. 감히 사람 따위가 산군을 대적하다니. 범바위 꼴이 장송곡이 돼가도록 산 사람들만 밀어넣는 나라 돌아가는 꼴이. 유생님. 그래서 답은 태인뿐이라 생각했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단 한 번도 닿지 않았지. 영감은 현감에게 가라 하고, 현감은 영감에게 가라 하고, 나라님께서는 많이 편찮으신지 감감 무소식이니. 몰라시오. 지도 마음이 쓰려요. 앞으로는 어쩌실 건가요? 이 일지를 보관해 줄 수 있겠는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유생들의 이야기네. 난 포기하지 않을 걸세. 우리 벽계가 모시는 선현, 해신처럼 말일세. 내 성공하면 그걸 돌려받겠네. 그런데요 유생님, 종이가 어째 이리 울었대요?
날보다 강한 것이 눈물, 진실된 마음이라 이슈. 필시, 하늘은 알아줄 것이니께 포기하지 말아요. 어째 거짓말을 했냐고요? 아, 말이 붉어지면은 산 사람만 괜히 더 위험해지는 거라고요. 몰라요. 지도 하루 종일 나그네님이랑 붙어 있으려니까 피곤해. 큰 주모 주막에다 방은 착. 아이고, 이제 와요? 한참 자고 있나니께 이 시간이라. 쟤는 나그네님 안 보여가지고 걱정하고 있었지요. 믿기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나그네님의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답니다.
어서오세요. 가끔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주인님들이 계셔요. 그럼 곶감 깨비님이 세상...